안녕하세요, 수련장입니다. 예, 오늘 많은 저희들한테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신 것 중에 한 네 분 정도의 사례자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구미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산 금화신당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을 가지고 오신 사례자분이신데요. 을묘생에 나는 김 씨. 자주 아까 제가 드린 사주 다 받으셨죠. 그래서 네. 지금 이분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릴 적부터 꿈을 조금 많이 꾸셨다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뭐 신꿈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신꿈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또 현재 상황은 돈은 벌기는 하는데 돈이 계속 이렇게 나갈 일이 많이 생긴다. 라고 하시고 몸이 조금 많이 아프시다 그러세요. 그리고 한 2년 전쯤에는 또뭐 담석 제거하는 그런 수술도 받으셨고 그리고 또 3년 전쯤에는 자기가 뭐 어디 가면은 점을 보러 가시게 되면은 신을 받아야 된다. 신과물이 너무 세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 돈이 자꾸 깨어진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눌림굿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눌림굿을 하고 나서 더 몸이 아파지고 그리고 돈도 계속 나간다. 사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큰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사람이 몸이 좋아야지 돈도 벌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지 또 병원도 갈수 있고 몸이 그렇죠. 아프면. 근데 이게 안 맞으니까 돈도 없고 몸도 계속 아프다 보니까는 저희들 쪽으로 이 사연을 보내줘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이런 고력들을 조금 고력 속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으려는지 하는 게이 사례자분이 오늘의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사주를 다 주셨는데 제일 먼저 이제 동자가 얘기해 준 거는 상문. 네, 네, 이 맞습니다. 집에 상문에 주관살이 들지 않았나 네. 싶고 대주 쪽으로 해서 상문 상가집을 갔든 아니면 상이 진짜 들었든 아니면 들어올 상문이 있든 네. 분명 상문에 주당 살이 든다. 그래서 잘못하면 대주가 진짜 쇼크를 맞아서 넘어질 일, 네. 아니면 차 사고로서 뭐 목숨을 잃을 일, 네. 이런 주당 살이 든다.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걸리니까 신에서는 이제 그걸 네. 알으라고 더 많이 이 사례자분이 제자다 보니 그분한테 제일 많이 표시를 주니까 최근 2, 3년 들어서 더 많이 아팠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또 겹쳐지는 게 2, 3년 안에 이분들의 또 각각의 또 자기들이 문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 문대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는 돈이 나갈 일, 거기에다가 또 몸이 아플 일, 거기다가 아까 해운당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살들이 걸리다 보니까는 이 대주분이 오래 보니까는 그 병진세계 49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또 이렇게 또 춤을 맞을 일이 있다. 그리고 우리 동자가 사고수가 보인다. 이 아저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디를 다니다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차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에서 나는 사고수가 확 보인다라고 그렇게 일러주니까는 조금 빨리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많이 앞에 걸리는 게 그거예요. 그쵸, 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구술했고, 뭐 놀림구술 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조상들이 많이 네, 왕래를 하고, 맞습니다. 맞아요. 조상의 가물이 많이 씌어져 있어요. 이, 지금 이 김씨, 이 가정에서 보면은, 청춘에 갖는 청춘자도 보이고, 그리고 윗대에서도 많이 빌었던 할머니가 계셨는 걸로 저는 보여요. 시주 맞습니다. 단지도 보이고, 예. 그래서 그 원정을 다못 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자손들이 세 명이나 어쨌든 점질해서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들을 보면 다 사주가 네, 세요. 맞습니다.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잖아요. 네, 근데 이 그렇죠. 자손들을 이만큼 줬을 적에는, 이렇게 센 사주를 줬을 적에는, 야야, 좀 빌고 살아라. 그럼요. 이 명도 이어가려면 빌고 살아야 하는데, 어쨌든 이 기주가, 이 사례자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아픈 것도 그냥 참고 사시는 거죠. 참고 살았다고 보면은 벌어야 됩니다. 하고 살아야 맞아요. 하니까.
내 코가 석잔데 무슨 뭐 이런 걸 알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내가 왜 아픈지를 뭐 이렇게 우리 같은 무당네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돈도 막히고 몸도 아프고 하다 보니까 찾는 데가 우리 같은 무당네 아니겠습니까? 이 집에는 어쨌든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집이다 보니까 알려주려고 맞습니다. 그러시지 않을까. 근데 그게 너무 이 사례자분이 모르다 보니까 몸으로도 심하게 아플 일이 생기게끔 만들고 그리고 돈 때문이라도 고려를 줬는데도 지금 이 두 아들이 벌써 17, 18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상도 위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이게 그 눌림꽃을 하면서 그 문을 더 활짝 연 것 같아요. 보니까는 눌림꽃을 제대로 한 눌림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귀신을 부른다거나 조상을 그냥 달래기보다는 더 화나게 해가지고 제대로 풀어주질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이 더 많은 맞아. 저희가 말을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신바람, 조상바람 그런 것들 더 많이 불어서 지금 그게 고도에 오르다 보니까는 이제는 살려달라 아무도 살릴 분 없으시니까는 저희 쪽으로 아마 의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애들이 있다고 해도 뭐 신씨 집으로 해준 게 아니라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나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뭐를 했던 것 뿐이지 사실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아픈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아들 다 살려야 돼서 내가 지금 억울하다. 그 사례자는 사례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구슬하고 한 것뿐이지 뭐 자기 집안을 위해서 진짜 대주를 위해서 뭘 했다기보다는 자기 살려고 했던 구시다 보니까 뭘 해도 잘 안 풀리고 더 아프게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자분 그러니까 그 가정에 그 시대를 지나면은 거기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화가 나죠. 예, 이 명을 살려라. 이 집안에 남자들이 명이 없으니 아가 많이 빌고 닦아서 그 명도 이어가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를 자기가 자기 몸이 아프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 없어서 몰라서 그런 거니까는 그런 것들 알게끔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일이고 그리고 알고 어떻게 빌고 닦아 가야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일러주는 것도 저희들이 일이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조금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전달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러면 금하신다이 같은 경우는 아까 조상의 가물이 많다. 그래서 신제자는 맞으나 조상의 가리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사례자는 그러면 신을 받아서 해야 된 사람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다 뭐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촉이 있고 예감이 있고 직감이 있고 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감 직감이 좀 빠를 뿐이지. 그래서 내가 뭐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직감이 빠를 뿐이지 우리 같이 이렇게 뭐 무당을 하거나 하는 사주는 사주라고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돈으로 벌어보자 해서 돈도 사실은 많이 벌어준 걸로 보여요.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벌고 쓰고 싶은 만큼 쓰고 했던 걸로 보이기는 하나 그 돈이 한 방에 훅 나가버리니까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도 벌었으나 돈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첫째를 낳았을 때 제가 이 금마신당에 볼 때는 첫째를 낳았을 때는 집이 이렇게 조금 좀 잘 살고 네네. 뭐 이렇게 좀 화목한 가정으로 보이나 이 막내를 놓고 나서부터는 집이 조금 힘이 들어 보여요. 아빠도 아플 일이 생기고 이 사례자도 아플 일이 생기고 집안의 우환들이 조금은 따라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이 집 여기에 대주 집에 할머니가 계속 들어오셔서 야 이년아 니는 니 먹기 살기 바빠가지고 우리 자손들 이렇게 낳아놓고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그렇지 언니. 하고 지금 자꾸 혼을 내러 들어오시는데. 맞습니다. 내가 지금 네가 우리 집에 이렇게 시집에 와가지고 내가 우리 명이 없어가지고 이 우리 새끼 좀 살려달라고 맞습니까? 내가 빌고 내가 네 거면 선명을 주지 않았냐? 맞습니다. 빌고 언니. 살아라고. 호랑이도 보여준 것 같고. 맞습니다.
할머니가 막 할머니가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막 원정이 안 풀립니다. 내 원정이 안 풀립니다. 아무도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풀어보자고. 내 원정 좀 풀어보자고. 예. 어 이렇게도 알려줬건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난다. 화가 나. 이제는 이 제자들이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지 좀 쿡쿡 쑤셨다고. 아야 지야 지가 아프단다. 어디가 아픈지. 어 그게 진짜 참말로 참말로 아픈 건 맞는가. 어 병원을 가도 변명도 없다. 뭐 있기는 뭐가 있어 하고 할머니가 계속 이렇게 어 계속 도장에 왕래를 해서 해가지고 알려주는 역인데 네. 그거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 네. 지금 이날 이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고 탓만 하고 살았던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집에는 조상을 잘 다시 풀어주고 네. 눌릴 곳이 아니라 눌림은 뭐 하면은 신을 눌린다는데 신은 눌려가지고 누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시지도 네. 않는 신을 어떻게 누른다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굿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더 힘들어진 격이고 맞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 사례자 집에는 조상을 잘 풀어드리고 네. 대우를 하고 살다가 보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이 금화신당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전자에 얘기했던 것처럼 회원당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은 이 집안에 든 상문의 주당살이 제일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 살을 잘 풀어줘야 일단은 대주가 살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장남자손, 차남자손 그리고 아이들도 다 지킬 수가 있으니까 대주가 없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살을 잘 풀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화신당이랑 해운당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사례자분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제일 급하게 들어오는 게 이 대주분의 주당살, 주당살과 같이 맞물려 들어오는 사고수 네. 이걸 맨 먼저 막아야지. 급한 거 부위부터 듣고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금화신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상관리 잘해서 조상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상 이런 조상도 계시다. 그래서 이런 이런 고려도 따라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렇게 풀고 나면은 이 가정에도 일신으로 몸으로 먼저 맞아요. 건강을 주실 거고 그리고 건강 주시고 난 다음에는 예, 돈 벌러 가야죠 이제. 그렇죠. 돈 벌러 예. 가야죠. 이 예. 자손들 잘 그러니까 키워야 그렇게 하고 나면은 가정도 화목하게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을 이렇게 들어와 있는 주장살이나 사고수 명부터 시켜야 되니까요. 그게 맞습니다. 제일 급하다 보니까는 금방 할머니도 들어오셔서 이 손자는 죽이자. 네, 그렇게 들어온 거니까는 저희들이 이걸 좀 잘 풀어서 이 집에도 웃을 곳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분 사례자분을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